가족력이 있는 당시. 골다공증도 가족력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골밀도라는 거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다음에 노인이 될 때까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점점 골밀도가 강해져서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 최고치는 보통 20, 30대의 최고치를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는 정도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최고치를 찍는 것까지는 결정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 골밀도를 튼튼하게 만드는 유전적인 소인. 이게 가장 연관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모님이 골다공증이면 내가 골다공증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족력이 있는 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난히 빨리 이것이 온 당신. 갱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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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경. 자, 들어보죠. 정답입니다. 보통 이제 폐경이 오는 평균 연령을 50세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 폐경이라 그러면은 40대 이전에 폐경이 온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 그래요. 폐경이라는 거는 결국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에스트로겐은 우리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이 빨리 오면 그만큼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각종 성인병 또한 같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폐경이 오신 분들은 골다공증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걱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경이 와서 모두 다 골다공증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형성됐던 최대 골밀도가 높은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골밀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젊을 때 저축을 많이 해놨다면은 나중에 은퇴한 후에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다는 거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저 반대로 남자들은 폐경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이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도 연관이 있고 통장 호르몬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특히 남성도 이제 남성 갱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40, 50대가 넘어가면서 통상 한 1년에 1% 정도씩 남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골밀도가 점점 줄고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까지의 통계도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흡연이나 음주율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칼슘 흡수가 억제되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좀 작동이 잘 안 돼서 흡연이나 음주 때문에도 또 남성들에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